휴지라 하면 우리 생활 속에서 휴지도, 팩스 용지도, 또 A4 용지도, 뭐 도화지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택배에 쓰이는 완충을 하기 위한 골판지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인 종이는 한국에서 만들어진 당나무 섬유질을 이용한 닭지가 있습니다. 닭지에 대한 물성을 표현한 작가도 있으시고 헌 잡지를 이용한 작가, 청사진 기법을 이용해서 판화지나 또 버려지는 그 옛날 고서들을 이용한 작가, 또 한지를 가지고 옷을 만든 작가, 뭐 다양하게 작품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 뭐 대표적으로 소개시켜 드릴 거는 요즘 코로나19로 언택트 시대입니다. 택배를 많이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고 또 쓰레기가 이렇게 생산이 되고 그러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작은 물품도 이렇게 택배를 시키다 보니 뭐 한 달 안에 작은 포장 박스가 많게 되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요즘 시대를 반영한 하석원 작가의 언택트라는 작품이 있고 조영희 작가는 한지를 이용해서 지의 종이 옷을 만들었습니다. 커피로 염색을 해서 친환경 재료를 사용을 하고 종이의 물성들을 그대로 표현하는 그런 작품도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주 작가의 작품은 청바지, 못 쓰게 되는 청바지를 러그폴프화 시켜서 닭폴프랑 함께 새로운 종이를 만들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잡지를 슈레이터 작업을 통해서 새롭게 재조합하는 그런 작품도 있고 골판지를 이용해서 나무에서 나온 종이에 대한 또 나무를 더 베지 않고 종이를 재활용하자라는 그런 조란주 작품의 작품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관람 포인트는 종이가 어떻게 활용이 되어 있는지 작가들이 고민하고 있는 종이의 물성 또 가변성 이런 것들을 봐주시면 좋겠고 요즘 코로나 시대 언택트에 관련된 종이 박스들을 활용한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한 작품도 선보이고 있습니다.